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. 2017년 1월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낙태는 하루에 3천 건, 연 약 110만 건입니다. 날마다 3천 명의 태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낙태 1위 국가입니다. 오래전에 산부인과 종사자에게 들은 말입니다. 평균 아이 3명 낙태시킬 때 살아서 나가는 아이는 한 명에 불과합니다. 국민의 20%가 기독교인이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한국이 낙태를 통해 말 못하는 수많은 태아들을 죽임으로 이 땅을 무제한 피, 곧 우리 자녀들의 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.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문 중에서 소수 의견이었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우리 모두 태아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.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아로 오셨습니다. 예수님이 만약 지금 한국에 탄생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. 잠언 31장 말씀. 주님,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수많은 태아들이 낙태로 죽어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태아의 생명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.